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모 인성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140원 전기버스인데 사무실 허락을 맡으라 하니까 저기 전비사님한테 허락 맡으라 해서 전비사님한테 허락 맡고 이렇게 찍습니다. 뭐 전기버스에서 뭐 별다른 게 필요한 건 없고요. 아직까지 단말기한테 141원으로 돼 있고 2시 58분입니다. 10월 2일. 원래 오늘 촬영한 날짜가 아닌데 왜 내가 했냐. 일찍 맞춰서. 여기 140번 저선 버스 넣는 바람에 다른 노선 있잖아요. 180번이나 137번에 저선 버스를 넣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10년 노선이 있네요, 이거? 그냥. 아니, 너 허락 맡았어요. 아, 찍었나가요? 아, 좀, 잠깐만. 한 2분 정도 맞죠? 1분에서 2분 사이 맞죠? 찍을게요. 괜찮겠죠? 괜찮나요? 예. 이렇게 허락을 구해주신 해동역의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면서, 완전히 새 차를 리뷰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히 2019년이라서, 뭐 별다른 게, 여기 내 의자 3개밖에, 3개? 원래 엘리시티 3개였나? 뭐 이렇게. 위에 벨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여기 히트 자리고요. 소화기 자리, 여기 문입니다. 델타에서 세진역에 가본 삼신교통에 뭐 전기버스나 별다른 게 없어서. 예. 네? 근데 벌써 면허를 등록했네요, 저기. 5363호. 뭐 안에는 별다른 게 없어가지고 저는 내부에서 찍을게요. 뭐야. 세차에 되게 많지. 다 찍었어, 나네. 네, 이렇게 정중한 허락을 맡고 구해야지, 이렇게 잘해줍니다. 저는 생각 못했어요. 141번에 저성버스 넣을 줄 알았는데, 여기 141번에 왜 저성버스, 여기 전기버스 넣었대요? 그거는 모르지요. 아, 그래요? 그거는 모르지요. 해운대 송정 배스 코수령 교차로 부산시청 선물. 부산시청 가는 건 유일하네요, 전기버스 중에서. 부산시청으로 가는 전기버스 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금요일에 토요일이나,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서 화요일 사이는 이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다른 버스도 있긴 있는데 몇대더 들어올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직까지 두 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두 대라도? 여기는 안 들어갈 거예요. 저 차는 똑같아가 안 들어갑니다. 뭐 시트컵 다. 에헤이. 단감동. 옛날 삼치로 단감동 갔었죠? 근데, 아이피타이, 잠시만, 와이파이 설치. 와이파이 설치했네?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잠깐만요. 아직 설치했는데. 참고로 107번 여기, 저기 보이죠? 저기, 여기 원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107번 여기 이쯤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와이파이 설치는 안돼 있는 거 같네요, 보니까. 네, 3차, 36, 3, 5362, 5365하고, 53635. 네, 이 세대, 이두 대가 지금 441번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100-1번인 것 같은데, 두 대다, 원래. 이렇게 찍고요. 근데 다른 회사랑 다르게 여기는 용환역이라 다르게 다른 충전기 쓰네, 이상해? 충전기 회사마다 달라, 이게. 이거, 예. 달라요, 이제 충전기 회사마다. 참고, 지금 제가 다른 버스도 찍고 있다, 사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오늘 정보 공개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버스는 180번 노선이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공개 문서 청구에 보면 있어요. 얘가 네. 이렇게 차 너무 좀 비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예. 축하고요. 저선버스 넘고 추측하고요. 일단 이래서 저기도 한 대 있다. 잠시만요. 한 대 더 들어왔네요. 두 대 더 들어왔네. 잠깐만. 잠깐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몰랐네 여기. 조심해서 갑니다. 저것도 141번인 거고. 저것도 141번이에요? 아, 141. 지금 저 그거 작업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이따가 지금 찍으래요. 아. 저쪽으로. 여기 아니 여기서. 비교 비교 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서라 씨. 이거 서라 씨. 잠깐 여기 서 있을게요. 잠깐 올라간 것 뿐이에요. 일단 두 대, 여기서 찍을게. 두 대 있는 것 같아서. 작업 중이네요, 두 대. 혹시가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좋게 올릴 거예요. 걱정이 네? 많죠. 네? 좋게 올려야죠, 당연히. 여기서 찍을게. 지금 작업 중이라서 여기서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몇 코인지 모르겠는데. 두 대가 올라왔네.